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이거 좀 들어. 아 네. 아 고마워요. 네. 이 동네 사시나 보네. 왜 그러세요? 아, 저, 낯이 익어서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아이고. 네? 아, 미용실이요. 뻐꾸레 미용실. 예, 저 금융실 다녔었는데. 아이고, 아, 기억 안 나요? 아, 그때 저한테 양보했는데 내가 예약 안 하고 가가지고. 맞아요. 기억나네. 아, 네.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여기서 또 만나네. 아, 여기 살아요? 아,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 네. 아이고, 세상에. 타시죠. 아, 그래요. 몇 층이세요? 아, 5층이에요. 5층이야? 네. 아유, 세상에. 잠깐만요. 어, 엄마. 어, 그래. 안녕하세요, 누나. 잘 모르고 5층 눌렀어요. 그 총각이 장미랑 싸운 크리스탈이란 말이야? 네, 장미가 아직 이를 갈죠? 미워하고. 장미가 문제인 거야. 야비하고 막대먹은 총각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미용실에서 한번 봤지. 헌데 그렇게 예의 바르고 공손할 수가 없었어. 나 같은 아줌마한테도 양보하고 그렇게 깍듯한데 장미가 오죽 야박하게 그랬으면 그랬겠냐. 나한테도 사근사근하고 사람 삽삽했거든. 아 그래. 장미가 집에서만 여자지 나가면 아주 드세겠구나 봐. 어? 그러니 어느 남자가 좋다고 눈길을 주냐. 연분이 있겠지. 아유 남편군 뭐 이때니까 기대는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원. 아니 근데 걔가 얼굴은 천상 여잔데 누굴 닮아서 그렇게 성질이 그 모양이냐. 선조 중에 누구 닮은 사람이 있겠죠. 아이고 참. 예. 너가 못 두는 거야? 쫓기요. 유서방 거, 네 아버지 거. 시아버님 거요. 그 다음에 아버지 거 떠드려야죠. 하긴 뭐 그게 순서지. 엄마 뭐 떠드릴까? 아우 난 필요 없어. 집 뜯어 돼서 쫓기 입을 일 없어. 예. 네 아버지나 쫓기 하나 떠드려라. 어? 양복 속에 있게. 좋아하실 거야. 아 예. 두 개만 뜨고 더 이상 뜨지 마, 어? 괜히 눈 버려. 에? 뭐 뜨개질 한다고 눈 버려. 책 한 권을 봐. 아이고 겨울 내내 그냥 뜨개질로 골 빼지 말고 시어머니의 시누이의 시동생의 줄줄이 그냥. 네. 그건 또 왜 배워가지고. 1층 아줌마 이렇게 쇼리랑 이것저것 뜨는 거 보니까 이뻐서요. 넌 천성 여자다. 아이고 장미랑 그냥 딱 반씩 섞었으면 오죽 좋으련만. 너, 응? 아이고 선생님. 아니 이 애기가 위층 애기냐? 네. 아이고 아주 잘생겼다. 응? 확실히 남자애라서 의젓한 맛이 있지. 왜? 너도 아들 하나 낳고 싶으냐? 꼭 아들 낳으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유사방 나오면 하나 더 낳아. 지혜 혼자 외로워. 너희들도 자매니까 얼마나 좋아. 맞아요. 장미 없었으면 나 정말 어쩔 뻔했어. 장미도 마찬가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니 덕을 얼마나 봐. 예. 지혜는 아직 깨때 멀었냐? 자. 아이고. 엄마 먹자. 아,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아, 하나같이 맛있어. 김피디님, 우리 자취 좀 호강시켜 주실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자주 호강시켜드리고 싶은데. 몇 번 눈두덩 찍다가 한번 프로포즈 해봐요. 여자들 심리는 내가 잘 알아. 오늘 보니까 여자가 봐도 진짜 매력 있어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 개시를 해요 좀. 그래 맞아. 예, 동병상인이라고 주장미가 직접 나서보는 게 낫겠다. 그치? 얼굴 좀 더 봐. 사귀었으면 좋잖아. 이따 갈 때 명함 한 장 주고 가세요. 그래. 우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아니 근데 애인 없는 건 확실하대? 예.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아직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다정다감한 남자로 다가가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유, 이거 바쁘실 텐데 서빙이 좀 더뎠죠? 아,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맛 음미해가면서 아주 잘 먹었어요. 사장님, 이분 잘 보세요. 인상 좋죠? 아, 저. 어, 아주 호남이시네. 지배인 언니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드세요. 예, 예.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저기 근데요, 저기 일요일 날도 영업해요? 일요일엔 쉬거든요. 아, 예. 언제 우리 언니랑 한번 올게요. 우리 언니도 제일대 나왔거든요. 동갑이고. 그래요? 저, 제 명함이거든요. 네.